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2017년 마블과 양대 산맥을 이루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조스 웨던 감독의 영화 저스티스 리그가 제작비 배수는커녕 영화사에 681억 원의 손해를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실패 이후 영화사에선 DC 슈퍼히어로들이 서로 만나는 통합 유니버스를 포기하고 히어로들의 단독 영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이때 무려 18만 명이 참여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공개하라 탄원이 온라인에서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1년 무려 4시간 2분짜리 러닝타임의 영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영화가 3월 18일 전세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나이더 컷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려면 2013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DC 확장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린 영화 맨 오브 스틸, 컨셉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줬던 배트맨 대 슈퍼맨에 이어 저스티스 리그의 출범을 알리는 저스티스 리그까지 총 3부작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갈렸던 맨 오브 스틸에 이어 배트맨 대 슈퍼맨은 관객, 평론가 할 것 없이 혹평으로 두들겨 맞았고, 엄마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해를 하는 기적의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Save Martha. 이런 상황에서 영화사와 잭 스나이더는 배트맨 대 슈퍼맨의 문제점을 어두운 분위기, 유머의 부재, 그리고 느린 전개라고 보았고, 이 세 가지를 고려해 저스티스 리그 영화의 대본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 드디어 잭 스나이더는 90% 정도 완성된 영화를 영화사 임직원들에게 사전 시사회로 공개했는데, 이 당시 시사회 반응은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사는 마블의 어벤져스 1편과 2편의 감독이었던 조스 웨던을 데려왔는데, 그의 역할은 각본을 다시 수정하고 재촬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감독이 함께 영화를 전반적으로 손보고 있을 때 잭 스나이더 감독의 딸 어텀 스나이더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잭 스나이더는 딸을 잃고도 두 달이나 더 저스티스 리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작에서 하차했는데, 이때부터 조스 웨던 감독이 영화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개봉을 불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80페이지 분량의 대본을 추가로 가져와 재촬영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재촬영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영화가 개봉하고 보니 잭 스나이더가 촬영한 장면은 영화 전체의 10%밖에 없었고, 이는 2017년 초에 잭 스나이더가 임직원에게 공개했던 영화의 초안에서 무려 1시간 30분 분량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에도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직원 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정작 영화가 개봉했을 때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함께 역대 최악의 DC 영화로 꼽히기 시작했고, 결국 영화사는 7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더 이상의 슈퍼히어로 통합 영화 제작을 포기합니다. 이런 영화사의 결정은 반복되는 DC 슈퍼히어로 영화의 실패 때문도 있지만 저스티스 리그 한 편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총 제작비만 해도 3억 달러, 한화로 3천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3편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영화 5위에 등극했습니다. 참고로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의 제작비가 3,500억 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제작비가 4,000억 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화가 폭망한 이후 DC는 단독 캐릭터 영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팬들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내놓으라며 온라인 탄원서에 이어 2019년 샌디에이고 코믹콘과 뉴욕 코믹콘에선 스나이더 컷 제작을 요구하는 모금 행사도 진행했고, 심지어 워너브라더스 회사 하늘에 스나이더 컷을 내놓으라는 비행기도 띄웠고, 여기에 아쿠아맨의 제이슨 모모아, 사이보그의 레이 피셔, 스테판 울프의 시아란 힌즈를 비롯한 수많은 배우와 제작자들도 스나이더 컷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스나이더 컷 공개에 아무 생각도 없었던 영화사의 첫 반응은 스나이더 컷을 공개를 하긴 하겠다, 근데 돈이 많이 드는 CG 작업을 배제하고 촬영본만 공개하는 게 어떠냐라고 잭 스나이더 감독에게 제안했는데, 이건 거의 팬서비스 수준의 비하인드 컷 취급이라 잭 스나이더 감독은 CG까지 다 들어간 버전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겠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2월 영화사에서는
약 7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7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스나이더 컷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과 약 4, 5분 정도의 새로운 추가 장면 촬영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추가 촬영에 참여한 배우들은 배트맨의 벤 애플렉, 슈퍼맨의 헨리 카빌, 사이보그의 레이 피셔, 플래시의 에즈라 밀러, 메라 역의 앰버 허드, 조커 역의 자레드 레토, 데스스트록 역의 조 만가니엘로 등입니다. 참고로 자레드 레토의 조커는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에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는데, 잭 스나이더는 배트맨과 조커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복잡하게 그려질 것이라 했으며, 이 장면이 그가 원래 계획했던 저스티스 리그의 후속작의 밑거름이라 표현했습니다. We live in a society where honor is a distant memory. 그 외에도 예고편으로 공개된 비주얼은 굉장히 훌륭했는데, 부활한 슈퍼맨의 블랙수트를 포함해서 예고편 장면의 대부분이 조스 웨던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지 않은 장면들이었고, 그리고 조스 웨던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도 컴퓨터 그래픽이 통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중요한 변화는 DC 세계관의 타노스 격인 다크사이드도 스나이더 컷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My Lord, this world will fall.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스나이더 컷의 러닝 타임이 무려 4시간 2분이라는 것인데,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2시간 2분이나 추가된 이유는, 첫 번째, 영화 속 캐릭터들 중 사이보그나 플래시처럼 단독 영화가 없었거나 캐릭터의 서사가 부족했던 인물들의 장면을 훨씬 많이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플래시의 경우에는 연인인 아이리스 웨스트를 구하는 장면을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사이보그의 경우 미식축구 선수 시절과 아버지와의 일화, 그리고 전투 장면에서 비중이 대폭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 영화에서 등장도 못했거나 1, 2초밖에 출연하지 못한 캐릭터들의 장면이 추가되었다는 것인데,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조커, 마션 맨헌터, 아쿠아맨의 스승인 벌코, 다크사이드, 다크사이드의 부하인 데사드, 원자보다 작아질 수 있는 슈퍼히어로 아톰, 그리고 그린랜턴들의 장면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린랜턴 중 한 명은 배우 샘 벤자민으로, 이번 스나이더 컷에 등장하는 그의 그린랜턴 장면은 전부 2017년에 촬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향후 DC 확장 유니버스의 부활로 봐도 되느냐? 안타깝게도 그는 이 영화를 다른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봐달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영화사에선 이미 저스티스 리그에만 약 4천억 원을 지출한 상황이고, 지금이야 전 세계가 스나이더 컷을 원하고 있지만, 잠시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면 잭 스나이더의 맨 오브 스틸이나 배트맨 대 슈퍼맨도 그렇게 성공한 작품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로 영화사에서는 팬들이 성명문을 내고 회사 위에 비행기까지 띄우니까 팬서비스 차원에서 제작 지원을 한 것이지, 저스티스 리그의 부활을 바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잭 스나이더 감독 본인도 영화를 다시 재밌게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보다는 러닝타임을 4시간으로 대폭 늘려서 팬들이 보고 싶었던 서비스 장면으로 꽉꽉 채워준 느낌입니다. 물론 이번 스나이더 컷이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엄청나게 좋다면 영화사에서도 다시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DC는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원더우먼 1984의 흥행 참패를 또 겪었는데, 해외에선 스트리밍 플랫폼인 HBO Max, 국내에선 VOD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필 영화 공개 전에 HBO Max 직원의 실수로 톰과 제리를 재생했는데,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재생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런 악재가 영화의 성공을 의미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거나 정보가 유익했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